슈퍼게임 투자를 못하면 슈퍼주의, 투자를 잘하면 슈퍼게임이. 넌 슈퍼주의, 난 슈퍼게임이. I say 슈퍼, you say 게임이. 슈퍼 게임이. 슈퍼 예. 마음 먹고 이러고 살고 있대. 이렇게라도 먹고 살아야지. 이거 리허설 없이 한 방에 한 거야. 어? 리허설 없이? 내가 생각해도 나 나가야 되는데. 쇼미더 그 있잖아. 쇼미더 주식? 쇼미더 스탁! 딱 가져와. 딱 가져와. 어떤 얘기 줬어. 협찬. 우리 또 협찬 주면 또 바로 써야 되잖아. 썼는데 사이즈가 딱 껴보니까 쇼미더머니 나오는 그런 느낌이 나서. 오늘 뭔 일 있나? 오늘 좀 이벤트가 많아. 내가 오늘 할까 말까 했거든? 귀찮아. 일찌감치 오늘 좀 놀러 갈까 했는데 그래도 한 번 또 찍자. 놀면 뭐하나? 4달러. 그냥 5달러 됐네. 그거라도 좀 5달러라도 좀 해야지. 오늘 중요한 게 환희 직벽 드랍 나왔어. 지금 1161원인데 1161원이야. 이거 차트 보여. 차트 보여줘야 돼. 이거 차트. 어? 이거 팩트맨 형 어떡할 거야? 1187원에 사야 된다고. 그 형이 뭐라 그랬어? 그 형이 부자 되는 간단하다고. 강남 부자 또 쫓아. 강남 부자 따라가면 된다 그랬잖아.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? 강남 부자만 쫓아가면 된다며. 강남 부자 쫓아가는 기생충들 다 지금 송충이 돼버렸어요. 한해서 이거 20원 빠지면 엄청난 거야. 이거 FX 선물걸 했잖아? 그러면 지금 완전 마진콜이야. 이거 다 털리면 개 털리는 거야. 차트 이렇게 나오면. 레버리지 큰 거 써버리면. 그럼 반대로 그냥 내가 달러 샀어. 아니 부자들은 그냥 뭐 조금 사놓고 그냥 해외여행 갔다 쓰고 그러면 되는데 나 같은 중산층은 야 이거 큰일 났나 보다 이거. 어? 형이 겁줘가지고 그 달러 왕창 샀어. 거리 되는 거야. 형이 물어줄 거야. 무조건 된다면 형이. 어? 난 안 샀는데 샀다면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. 환이 재테크 수단으로 안 되냐면 달러도 일종의 화폐 아니야. 그렇잖아. 그냥 돈을 그거 사는 거야. 근데 지금 양적 완화 해가지고 천문학적으로 막 돈을 풀었어. 풀은 상태에서도 인플레 났다고 지금 또 그 기준금리도 낮춘대. 내가 볼 때는 뭐 파월형하고 뭐 이게 알력 있다 그랬지만 에이 아니야 다 짜고 치는 거야. 봐 내려줄 것 같이 지금 하잖아. 근데 지금 딱 내려주면 트럼프한테 제일 좋은 거거든. 딱 어떻게 타이밍이 딱 그렇게 돼? 그렇잖아. 이상하잖아. 이게 메이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. 뭐 한은 원에 어마어마한 게 때문에 개인이 손대가지고 이익을 낼 수 없어. 그거 내가 사가지고 그래 1180원에 샀어. 1990원에 팔 거야? 어? 그럼 그거 환할 때 환수수료까지 하면 1200원가? 1200원 가도 얼마 돈이 안 돼. 그러면 이거를 크게 하려면 선물 거래 한단 말이야. 환 선물 거래 한단 말이야. 그러면 이게 플럭션이 커가지고 못 버텨요. 어? 그냥 달러로 좀 사놓는 건데 달러로 사가지고 달러 예금 넣으면 달러 예금 이자 있어? 없어. 달러 이자 예금 없단 말이야. 만약에 이 교착상대로 길어져봐. 작살 나는 거야. 거기다 기준금리 낮춘다고 지금 안 그래도 돈 왕창 풀었는데 회수가 아니라 지금 푼다 그러는데 이 시점에서 그 단기 고점에서 달러를 투자한다는 거는 내가 그때도 이렇게 얘기했어. 다 답 나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오르든 안 오르든 이거는 투자를 잘 모르는 거다. 내가 그 형을 잘 된, 그 형이 뭐 하는 일이 다 좋은 얘기야. 투자 관련된 거는 내가 왜 안 되는지 설명해주고 얘기하는 거고 팩트맨 형 스키다요. 좋아해서 한 얘기야. 좋아해서. 그 형 잘 됐으면 좋겠어. 좋은 얘기 진짜 많이 해. 자, 환은 이걸로 피토하는 사람들은 뭐 내, 우리 알바나 우리 형 이거 보는 형들은 그런 얘기 안 하겠지. 환 사야 된다 그래. 단기 고점에서. 강남 부자들 지금 코피 터져. 아니 실제로 내가 그 겁먹었던 우리 사촌 누나 그 매형 달러 환전해가지고 더 폭등한다고. 그래서 지금 집 사러 갔어 미국에. 그 가기 전에 나한테 전화했던 거야. 근데 내가 바빠가지고 그때 전화 못 받았지. 전화 못 받았는데 안 통해. 안 통해. 내가 아무리 전문가고 뭐 해도 안 통해. 내가 전문가도 아니지만 전문가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유튜브는 뭐가 문제냐면 그 형이 정치 경제 뭐 이런 거는 굉장히 뛰어난데 경제도 뛰어나. 근데 투자는 다른 문제야. 투자는 잘못하면 투자 사자가 돼버릴 수 있단 말이야. 그러니까 본인이 이게 실전 경험을 좀 많이 쌓아야 되는데 내가 딱 보면 그 형은 이제 투자는 많이 안 해봤더라고. 안 해봤어. 솔직하게, 솔직하게. 뭐랄까, 했어, 안 했어, 형? 안 했잖아. 그럼 이제, 파워 유튜버니까, 이제, 그걸로 이제 성공하겠지. 그, 어제 이것도, 그거랑 똑같은 얘기야. 학교에서, 뭐, 퍼가 뭔지, 기본적인, 뭐, 재무제표 보는, 뭐, 회계법 보는 법 같은 거 알려주면 도움은 되겠지. 내가 얘기하는, 그게 아예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아니야. 근데, 돈 버는 거랑은 다른 거라는 거야. 부자 되는 거랑은 다른 거야. 어? 회계 원리 외우면 다 부자 돼? 그럼 너무 쉽네.
그리고 뭐 퍼라든지 경제, 뭐 맨큐의 경제야. 경제학만 배우면 사람들이 다 부자 돼? 아니야. 선동만 안 당하면 된단 말이야. 댓글 읽어보면 진짜 황당한 거 많아. 알겠는데 형은 뭐 다른 거 뭐 정치적인 이야기나 뭐 부동산 얘기하면 미쳐 드러나니까 부동산 같은 거 얘기하지 말고 주식만 얘기하래. 그 뭐야? 그 뭐냐면 어? 나는 너한테 와가지고 주식 관련된 이야기만 빼먹겠다는 거야. 어? 그거거든?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 정보만 받는다는 거야. 근데 부동산도 똑같아. 나를 인정해달라는 거 아니야. 부동산도 똑같아. 나에 관련된 정보만 받아가면 돼, 부동산도. 근데 이분법적으로 하는 거라니까? 나는 내가 주식하고 부동산 중에 부동산 훨씬 잘한다고 생각해. 왠지 알아? 훨씬 쉬우니까. 그러니까 내 생각이야. 실제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 모르겠고. 부동산이 훨씬 쉬우니까. 부동산은 우리 아들 데리고 가도 이 빌딩하고 저 빌딩 보시면 이 빌딩이야! 아빠 이 빌딩 물려주세요! 그런다니까. 우리 막 큰애 둘째 아들 막 셋째 딸하고 가면은 서로 막 박 터지고 우리 있는 거 중에 강남에 있는 거 이태우 가면 내가 이거! 네가 이거 가져가! 막 멱살 잡고 막 한단 말이야. 어? 지금 벌써 우리 둘째는 막 안 뺏기려고 막 하지. 나중에 어떤 일, 나 벌써 보이지 않아? 어? 안 뺏기려고. 어. 나 이거 하나, 이거 내 거. 이것도 내 거 막 하잖아. 어? 그 형이 뭐 황당해가지고. 어. 절대 아니잖아, 둘째는. 절대 안 물러나잖아. 그리고 시끄러우니까 내가 어떡해. 첫째한테 포기하라 그러지. 야, 준아. 그냥, 네가 좀 양보해. 나중에 아빠가 좀 더 챙겨줄게. 한몫 챙겨줄게. 어? 500도 챙겨줄게. 야, 시끄러워. 그냥 다 해줘. 다 해줘. 큰애 입장에서 이런 거야. 아니, 나도 아이야. 나도 아이라고. 왜 내가 다 양보해야 돼? 알았다고 더 챙겨준다고, 내가. 어? 500 더 챙겨. 안 돼? 알았어. 1000 더 챙겨줄게. 여기 쉬다. 아빠 알았어. 그거 꼭 약속 지켜야 돼. 어? 그리고 나중에 시간 날 때 같이 공증 받자. 그럼, 그러니까 공부 그걸 한다고 해서 책을 많이 읽고 뭐 하는 게 부자 되는 거랑은 좀 다른 거야. 약간, 그러니까 투자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나는 이렇게 생각해. 투자에 대한 지식의 양도 중요하지만 애티튜드가 되게 중요해. 논리적인 사고. 해야 될 걸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걸 하지 않는 거지. 근데 사실 그때 달러를 사는 거는 하지 말아야 될 짓 중에 하나야. 오른다 하더라도. 이거 이해할까? 아니 올랐으면 사야지. 아니에요. 아니야. 그때 주식 샀잖아? 지금 그때 오늘 금강공공 오늘 폭등해가지고 내가 오늘 호황 오랜만에 해야겠다. 호! 아 오늘 19% 올랐어. 딱 오늘 1차전에서 내가 훅 밀었다? 아침에 딱 나왔는데 막 이제 10% 넘어가길래 뿌에 걸리고 해서 훅 멀었어. 잔잔잔잔잔 가더니 또 훅 가는 거야. 이거 거짓말 할 수가 없어. 내가 5월 19일날 그랬네. 나 금강공업 비중이 많은 편이라고. 계속 사고 있다고. 완전 바닥이야. 4,000원에 계속 늘린다 그랬거든. 단기에 그냥 30% 그냥 땡겨버리잖아. 그치? 고점에서 깠으면. 조금 깠어. 일부 조금 깠어. 이거 오늘 왜 올라? 지금 서울에서도 그 적에 나왔대. 적수가 나왔대. 얘네가 관관하거든. 어? 그래 내가 알았겠어 몰랐겠어? 몰랐어. 다 알고 있었지. 알았어? 다 알고 있었지. 나올 줄 알았다고? 그럼! 서울에서 네가 나올 수밖에 없다. 다 알고 있었지. 다 알고 있어. 그리고 관관하는 회사 딱 미리 다 세팅해 놓은 거지. 거짓말이지. 봐! 투자는 쌤폭이야! 어? 막 저거 뭐야 정다운 막 들고 있는데 갑자기 돼지열병 막 이지바이오 그때 안 팔았으면 뒤지는 건데 돼지열병 갑자기 막 나와가지고 막 팔았더니 막 폭락했잖아. 어? 백감산업 이런 거 들고 뜬금없이 실적 좋아서 들고 있는데 막 돼지열병 막 이런 걸로 막 석회 이거 돼지열병에 그 석회가 좋대. 오하는 거 봐 이거 오하는 거. 아 뭐야? 나도 잘 몰라. 그냥 올랐으면 된 거야. 그냥 쌀 때 샀다 그냥 하면 돼. 그냥 몰라. 그냥 빠졌길래 샀어. 당연하다. 괜찮은 것 같은데 그냥 하겠다 그냥 샀단 말이야. 올라가 팔았잖아. 그냥 그거야. 뭐 별거 없어. 어? 세별식품도 그때 뭐 무역전쟁 콩값 떨어진다고 확 떨어졌잖아. 확 그때 올랐잖아. 확 팔았잖아. 다시 또 3만 떨어졌잖아. 확 샀잖아. 또 확 오르잖아. 꿀이잖아. 쉽잖아. 투자는 뭐 이거 뭐 학교에서 갈게 그게 아니야. 펄을 알고 뭐 안다고 아는 게 아니야. 어? 그냥 느낌으로 찍으면 된단 말이야. 느낌으로 툭. 알았지? 정확히 기억해놔. 어쨌든 그것 때문에 오르는 거야 이거. 근데 오늘 수돗물 얘기를 좀 하자면 이게 내가 봤더니 수도관에 이거 아는 형들도 있겠지만 모르는 형들도 있겠어요. 수도관에 있잖아. 수돗물이 천천히 흘러가면 거기 막 뭐가 낄 수밖에 없는 거야. 여러 가지가 막 껴있어. 그래서 지금 까보면은 막 이만큼 이렇게 막 동맥경화가 되는 것 같지. 이렇게 막 껴있단 말이야. 근데 그게
물길이 바뀐다든지 물의 속도가 갑자기 확 빨라지면 인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됐대. 원래 이쪽에서 봤다가 이쪽에서 받아야 되니까 물이 끊어지면 안 되잖아. 그래서 이쪽에서 봤던 걸 끊고 이쪽에서 받는 거를 그 안 끊어지게 물을 세게 보낸 거야. 그러면서 박리 현상이 일어난 거지. 박리 현상이 그 파이프에 붙어있던 그런 뭐 철분 그런 것들이 그러면서 그게 이제 온 거야.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수도관 안에는 그런 오염물질이 있는데 천천히 흘려보내면 문제가 없는데 빨리 보내면 이렇게 오는데 인천은 이제 너무 광범위하게 그렇게 돼서 나는 우리 어렸을 때 막 동네에서 막 녹물 나오고 그런 적 많아. 그런 적 많다. 어렸을 때 그냥 뉴스도 안 나와 그런 거. 근데 이번에 좀 광범위하게 좀 뉴스가 딱 된 상태에서 서울 쪽도 나오니까는 이게 갑자기 이게 그런 거 있잖아. 토끼 보고 놀란 가슴 자라 보고 놀란다. 아니냐? 아니냐? 아, 솥뚜껑 보고 놀란 것은 자라 보고 놀란다. 이거 맞지? 머리야. 어쨌든 그 솥뚜껑이야. 지금 솥뚜껑 사태가 딱 벌어진 거야. 그래서 확 올랐지. 몰라. 얼마나 더 갈지 모르겠어. 근데 밸류에이션 센터 하니까 나는 산 거야, 그냥. 사실 몰랐어. 알고 싶지도 않아. 그냥 올랐어. 파는 거야. 뭐라 그래? 올까? 올르니까 깐 거야. 까가지고 뭐 좀 누워있는 것들 좀 사면 되지. 프롬파스트 요새 막 며칠 방방방 날라갔네. 근데 이제 이런 거지. 인프라 투자하면서 이거 하는 거지. 그리고 또 오늘 또 특징주 한진칼이 지금 마이너스 12% 떨어지고 있어. 한진칼이 폭락 중이라고. 한진칼 12%야 이거 왜 그런 줄 알아? 뉴스에 뭐 나왔던데? 뭐라고 나왔대? 그냥 한진칼만 봤어. 이게 한진칼이 KCGI랑 세게 붙어가지고 이제 둘이서 엎치락뒤치락 하는 게 사실 한진칼 주가에 있는 게 제일 좋다? 그렇잖아. 서로 막 분쟁 붙어가지고 막 그래야 이제 좋아. 근데 지금 약간의 기울기가 한진칼 조회장 쪽으로 좀 넘어오는 거야. 그러니까 이거 나가린가 보다 매도가 쭉 나오는 거지. 그러니까 이 위에서 45,000원 넘어갔을 때 이미 밸류에이션을 넘어간 상태야. 내가 얘기했지. 이제는 게임의 법칙이라고 여기서는. 몰라 오늘 또 이거 우르르 개미들 들어가는 형들 있을 텐데 난 이런 게임 안 한다는 거야. 나는 안 하겠다는 거야. 나는 이미 한진칼은 진짜 쌀 때 들고 있었어. 2만원 이하에서 때 들고 있었단 말이야. 그 전에 내가 한진칼이 주력이었었어. 올해 수익률 괜찮은 게 이거야. 성부 형이 이거 한번 확 날려줘가지고 그때 좋았단 말이야. 그리고 중간에 또 한번 좀 샀다 매매했는데 이제는 밸류에이션이 우리나라가 지주사들이 저평가 받고 있거든. 그 이유는 얘기해줬어. 우리나라가 저평가 안 받으려면 둘 중에 하나야. 성장을 하든지 배당을 해주든지. 근데 성장은 이제 재앙 맞으면서 끝났잖아. 그럼 그 다음 뭐야? 배당이라도 해줘야 돼. 그 배당도 안 해줘. 그래서 못 가는 거야 지주사들은. 성장을 해야 돼 다시. 재앙이 끝나야 다시 갈 수 있는 거야 지금은.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이거 매매하면 오는 같은 날 개피 터지지. 피 터지냐. 그리고 이번에 느낀 건데 성부형이 스타일이 좀 나랑 달라. 이게 아니야. 내가 성부형 만나면 지금 그러니까 자꾸 레버리지에 레버리지로 쓰고 차후에 자꾸 자금 조달해가지고 한진칼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자금들은 있잖아. 그렇게 또 오래 기다려주질 못해. 그리고 레버리지 하나가 그게 있잖아. 큰 약점이 되는 거야. 위에서 레버리지로 이미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또 레버리지 써가지고 더 사잖아. 이거 공매도 세력이 찍혀가지고 2만원까지 주저앉히잖아. 그러면 다 날라가 그거. 그리고 나가기 전에 이미 겁먹고 사람들 빠져나간단 말이야. 이렇게 불안하게 해서선 안 돼. 이거는 다른 방법을 사용했었어야 돼. 그 방법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써야 되니까. 얘기 안 하는 걸로. 근데 항상 이런 식이야. 뭔가 좀 아쉬워.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고 한데도 좀 아쉬워. 좀 더 치밀한 준비를 하고 좀 더 자금 계획을 단계별로 준비를 해가지고 길게 준비했었어야 돼. 너무 단기에 쇼부 보려고 했던 거야. 그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어떻게 보면 하늘이 도운 적을 했는데도 지금 봐. 생각대로 안 흘러가잖아. 갑자기 막 이번에 백기사 튀어나와서 그래. 백기사 튀어나와가지고 델타항공 백기사가 이제 지분 합쳐버리니까 또 만만치 않은 거야. 지금이. 그게 문제인 거야. 그렇게 되면서 오늘 대한항공도 같이 빠지고 한국공항도 같이 빠지는 거야. 한국공항도 그것 때문에 올랐거든. 지분 경쟁이 심화되면 한진공항도 이제 좀 좋아질 거다. 거기도 이제 주주들이 뭐 액션 할 거다. 근데 그것까지 같이 빠지면 연달아서 빠지는 거야 지금. 그럼 뭘 해야겠어 이럴 때 우리는.